명량 대첩을 영화화해서 1760만의 관객을 동원한 김한민 감독이 오셨습니다. 잠깐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. 3.1운동 이제 100주년이 되는데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가 굉장히 익숙하죠. 그런데 그 대한이란 말이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던 1919년에 왜 사람들은 조선독립만세보다 대한독립만세를 더 강하게 외쳤을까 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조선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뭐 대한제국이라는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너무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언뜻 했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한 저의 화두가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또 다른 나의 장기인 영상으로 좀 만들어야겠다. 그리고 그 대한제국의 그 광무제, 고종황제의 독살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임금의 어떤 독살 그리고 그 일제의 그런 만행을 온 국민들이 함께 항거하고자 일어났던 것이 또 3.1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대안을 기억하고 온 국민들이 다 같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대안은 결국 바로 이듬해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저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역사 광복을 저 또한 줄기차게 같이 동참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하지만 거기에는 좀 더 우리가 항상 세뇌당해왔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더 슬기롭게 살피고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해서 그리고 좀 더 젊은 우리 뭐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그리고 우리의 일반 국민들까지 좀 더 지혜로운 대한사랑이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